안녕하세요, 유무드 윤리입니다. 안녕. 제가 운동 가기 전이어가지고 지금 운동복 입은 상태로 이렇게 호다닥 영상을 찍어보는데, 오늘은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들, 그리고 웬만하면 정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윤리. 너무 뻔한 것들 있잖아요. 세수를 안 하고 자면 안 된다, 화장 안 지우고 자면 안 된다, 여드름 올라오면 짜면 안 된다, 이런 뻔한 것들은 싹 다 빼고 제가 정리를 해왔으니까 오늘 영상이 우리 유무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이저 치료 주기. 원래 이런 주근깨라든지 잡티 이런 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는 그 치료받는 중간중간에 쉬어주는 그 타임, 그 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레이저 치료 자체가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닌데, 그 주기를 내 피부에 맞춰서 받아야 한다. 제가 실제로 메이크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레이저 많이 받은 피부는 딱 눈에 보인다, 피부 겉면이 굉장히 맨질맨질 촤르르하게 깎여져 있는 그런 느낌의 피부 표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기초가 진짜 안 먹는데요. 굉장히 겉도는 그런 피부가 돼버리는 거죠. 피부과에서는 2주 정도씩으로 이렇게 텀을 잡아주지만, 내 피부가 만약에 예민하고 그런 피부다, 그러면 내 피부가 재생되는 시간은 더 길게 가진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그 레이저도 너무 자주 받는다고 좋은 건 아니다. 다만 내가 만약에 여기 주근깨가 많아요, 유무들, 그래서 이걸 없애는 게 목표다,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그 기간을 좀 조율을 해서 가는 거죠. 난 피부가 예민하니까 2주가 아니라 3주 정도로 쉬어주는 기간을 가지면서 꾸준히 받아야겠다, 이게 없애는 게 목표라고 하면. 그리고 유무들, 원래 피부과에서 레이저 받고 나면 자외선 더 잘 발라주라, 보습크림 더 잘 발라주셔야 된다, 이것도 정말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레이저를 받고 나면 피부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레이저를 하기 전보다 훨씬 더 건조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레이저 받고 나면 되게 빨갛게 올라오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극이 더 많이 된다는 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레이저를 받고 나서는 원래 내가 하던 스킨케어보다는 훨씬 더 탄탄하고 보습감 있게 넣어주셔야 돼요. 저는 재생크림을 셀퓨전씨 거 되게 자주 써주고 있거든요. 특히나 관리받았을 때 이제 재생크림으로 제가 이거를 듬뿍듬뿍 잘 써주고 있는 편이에요. 이거 되게 괜찮고, 이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버전으로 괜찮은 거 알려달라고 하시면 스킨앤랩, 이것도 괜찮아요. 이건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던 아이고 제가 꾸준히 잘 쓰고 있는데, 이것도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크림이고 저는 이 두 가지를 잘 써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반신욕 자주 해주는 거. 반신욕 평소에 내가 자주 해준다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슬픈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반신욕을 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얼굴에 가지고 있는 이런 모공이 사이즈가 커지고 늘어지고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유무들도 아시겠지만 모공 같은 경우는요, 한번 늘어지게 되면 타이트닝 해주고 조여주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과 돈이 필요합니다. 이 모공이 커지고 늘어지게 되면 피부 표면 자체가 되게 매끈해 보이지 않게끔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 메이크업 할 때 굉장히 매끄럽고 잘 먹고 예쁘게 촥 붙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겉돌고 달 표면처럼 우글우글한 그런 느낌이 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모공이 커지고 늘어지게 됐을 때 피부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제가 이 반신욕에 대한 거를 의사선생님한테도 여쭤봤었는데, 가슴 위까지 물을 담그게 하는 게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래에서 반신욕을 해주시는 거를 의사선생님 추천을 했고, 피부과 선생님은 이런 뜨거운 물로 하는 반신욕이 자주 반복이 될수록 굉장히 예민해지는 피부로 변하기에 정말 좋은 그런 루트라고 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초 단계 생략. 쉽게 말하면 기초 케어를 할 때 귀찮으니까 수분크림 하나만 딱 바르고 끝, 이거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라는 게 단계별대로 차곡차곡 넣어줬을 때 흡수도 잘 되고 겉돌지 않고 수분을 제대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으로는 세안을 해주고 나서 물기를 닦아내고 스킨을 먼저 살짝 깔거나 토너를 먼저 해주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점성이 있는 에멀전, 에센스, 앰플 이런 단계로 먼저 해주고 그 다음 크림, 이렇게 단계별대로 쌓아주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세안을 하고 물기를 닦아준 상태에서 우리가
스킨을 싹 발라주잖아요. 아니면 닥토 같은 걸로 닦아내주잖아요. 그게 2차 클렌징을 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내 피부 표면에 있는 이 각질층을 수분을 살짝 적셔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1단계로. 나중에 넣을 크림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해주는 그 단계인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내 피부 자체가 원래 좀 건성이고 속건조가 심하다 이런 분들은 훨씬 더 스킨케어 단계를 정말 잘 지켜주는 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고 단계별대로 이렇게 착착착착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과도한 카페인 섭취. 저도 커피 마시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일할 때 무조건 커피가 있어야지 일이 잘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매일매일 커피를 거의 마셔주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솔직히 피부에 안 좋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카페인이요, 여러분들, 우리 체내에 있는 코티솔이라는 게 있는데 그 생산을 증가시켜서 피지 분비가 되게끔 하는 그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탈수 현상으로 피부 자체를 굉장히 건조하게 만드는 그런 주된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커피를 아예 못 끊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오늘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셨어. 그러면 물로 희석해준다는 생각으로 물도 많이 마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원래 물도 잘 안 마시는 사람인데 커피만 마셔. 그러면 100%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커피를 웬만하면 좀 연하게 타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커피 마신 날에는 물도 추가적으로 많이 마셔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아침에 물세안만 해주는 거. 우리는 솔직히 저녁에도 클렌징을 매일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아침까지 클렌징을 해버리게 되면 내 피부가 가지고 있는 수분마저 가져가거나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는 물세안만 해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아침에도 닥토로 닦아내주거나 아니면 약산성 클렌저를 활용해서 가볍게라도 세안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하셨어요. 다섯 분께 제가 여쭤봤는데 다섯 분 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자는 동안 피지가 또 막 분비가 되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먼지 엉겨 붙어있고 모공이랑 이런 것도 다 막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물만 묻혀주듯이 세안을 하고 끝내버리게 되면 내 피부에 클렌징이 잘 안 된 상태로 남아서 이 피부 표면에서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볼 쪽 있죠, 여러분들. 여기랑 턱이랑 코 이 부분은 물로만 헹구듯이 씻어내주기에는 정말 클렌징이 안 되는 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솜에다가 토너를 듬뿍 해줘서 닦아내듯이 클렌징 단계를 살짝 해주거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을 해서라도 꼭 닦아내주는 그런 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이것도 세안에 관련된 거에 대한 연장선인데 이제 우리가 세안을 하고 나면 물이 축축하게 젖어 있잖아요. 이거를 수건으로 빠르게 닦아주고 그리고 나서 수분을 넣어줘야 하는데 물도 수분 중에 하나인 거니까 내 피부에다가 이렇게 해줘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물이 가지고 있는 수분이랑 우리 피부에서 필요로 하는 수분이랑은 아예 다른 거라고 해요. 그냥 물 같은 경우는 피부에 얹어놨을 때 오히려 이 피부 표면의 건조함을 훨씬 더 극대화시키거든요. 제가 초반에 반신욕을 오래 할수록 피부가 더 건조해진다고 얘기한 것도 같은 원리예요. 세안을 하고 나서의 이 물은 누구보다 빠르게 수건으로 톡톡톡 흡수를 시켜줘서 빠르게 제거를 해주고 진짜 피부에서 원하는 그 수분감은 기초 제품들, 보습크림이라든지 보습 앰플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대로 된 수분을 피부에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유머들 피부 좋은 사람들이 정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잘한 것들이지만 간과하고 내가 모를 것만 같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유머들한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머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